합니다. 자, 과연 인형맨이고요. 자, 하나, 둘, 셋, 청일기도 반대. 제발. 자, 일단은 3층 구성에서 왼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서치 가고요. 서치 2인용 맵이네. 맞지? 2인용 맵 아니야? 3인용인가? 2인용입니다. 2인용. 맵은 이제 버튼인데 근데 폭포전이라서 빌드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새로운 빌드 있는 거 나오진 않아. 맵에 따라서. 맞습니다. 선맵이 아닌 이상. 일단 프로 서치 둘 다 되고 그냥 둘 다 성포를 가겠죠. 러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성포 둘 다 가고. 맵에 특색이 있습니다. 잔발해 주고 거의 근데 똑같아요 진짜 빌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눈치껏 앞마당을 더 빨리 가져가느냐 싸움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여기 지금 잠깐 정플래너님은 14질 찍었고요. 재웅님이 14질 안 찍었어요. 14질 14질 안 찍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빌드 가리다가 언제나 프로브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 네. 그때 이제 태그트리 탈 거거든요. 자 14질 찌 발러 발러로 쥐 좋아요. 이거 좋죠? 잔발해 주면서 질러도 뛰나요? 이거 토스 입장에서 짜증나잖아. 짜증나. 말리죠. 이거 말리는 플레이예요. 말리는 플레이. 사실상 그렇게 막 경기 내용에 큰 타격은 아닌데 심리전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압박감을 주는 거지. 왜냐면 저 사일런이 취소 이런 거 짜증나죠. 그냥 짜증나지. 계속 돌았어요. 질러시 질러신가요? 일단 프로브인가요? 아니 저 위에는 질러 찍고 프로브 도재욱은 그냥 드라고. 자 일단은 묘한 긴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묘한 긴장감이 있어. 확실히 S급 대결이다 보니까 김윤준 같은 경우 지금 그렇죠. 이게 왜냐면 질럿을 찍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상 경력을 좀 앞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3드라 원질 때 3드라 원질이기 때문에 찌르기 타이밍이 나옵니다. 찌르기? 근데 도재욱 같은 경우 지금 파일런 앞에 지은 거 보니까 로봇에스죠 엄청 같은데. 그렇죠. 로봇테크 트리고 김윤준은 투게이트를 빨리 올렸습니다. 자 로보틱스 빨리 땡기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 무조건 김윤중이 드라가 앞서기 때문에 드라로 피를 줘야 되죠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질러 드라곤이 압박을 가면서 자기가 앞마당 더 빨리 그렇죠. 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서 입구가 좋기 때문에 입구를 뭔가 하객지로 펼쳐놓은 다음에 이득 볼 거는 이득 보겠다. 투게이트로 뭐 안전빵 하네요. 아주 초초 안전빵. 안전만해. 자 일단 투게이트 보여. 아 이거 프로 이거 이거 잡아야 되죠. 커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으면 커요. 잡아야 돼요. 사업 됐나? 사업 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프로 김윤중은 잡힌 것 같은데. 둘 다 잡았다. 지금 이제 근데 질러 드라곤이 뛰어야 돼. 지금 타이밍. 그렇지. 김윤중이는 지금 뛰어야 되는데 안 뛰나요? 내가 볼 때 5드라 때 한번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질러 드라곤 뛰면서 4드라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코드라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봇 찍겠죠. 와 6드라까지 찍었어. 근데 내가 볼 때 로봇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앞마당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로봇 따라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김윤중이가 여기서 로봇을 짓는다. 질러 드라곤 압박하면서 그냥 리버로 그냥 끝내겠단 말이야. 앞마당 안 한단 말인데 승부 본단 말인데. 오 잠시만. 이거 나와 있어 드라. 이거 이거 사이즈 한 방에 넘쳐 한 방에 넘쳐 사이즈 좋아요. 잠시만요. 아니 도재욱님이 원지를 안 찍었기 때문에. 이거 사이즈 좋아요. 들어가야 돼. 안 따라 들어가. 그럼 내가 볼 때 오드라 도착할 때 오드라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한 마리 더 많거든 김윤중이. 근데 이거 무리해서 안 들어가지 못 것 같긴 한데 그냥 자신감이 들어가다 사드라. 왜냐 오드라가 아다리밖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잠시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오드라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김윤중 빼야 돼. 김윤중 빼야 돼. 이거 잠시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거 뒤에 안 잡히면 돼. 나쁘지 않다. 이러면 나 빼든 바꿔치기 한기씨. 빌드를 다 봤기 때문에. 빌드 다 봤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김윤중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옥쪽을 배제하고 리버로 바로. 그렇지. 바로 가야지. 리버 승부 보나요? 이거 승부 봐야 돼. 리버로. 도재욱이 몰트가 더 빠른데요? 이거는 리버 드라로 승부 볼 거예요. 이게 차라리 안 들어가고 입구만 잡았으면. 근데 김윤중 판단 나쁘지 않았어요. 드라가 나온 거 봤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더 늦게 나왔다 피해줄 수 있었는데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기회 한 번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리버가 좀 더 빨라가지고 도재욱이. 잠시만 리버 아직 우리 김윤중이 셔틀 찍었나요? 찍더라. 셔틀 리버 한 방 승부네요. 이거 승부다 이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막는 쪽이 좀 더 좋은 게 러시 거리가. 그렇죠. 러시 거리 때문에. 근데 여기 드라곤 한 번. 드라곤 살리면 안 돼! 살리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득 한번 봐야 돼. 이게 여러분 어떤 차이냐면 아마 윤중이가 리버 원리버 태우고 아마랑 갈 때 아마 도재욱고 셔틀 안 나오고 리버는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셔틀 리버 컨트롤이 얼마나 좀
잘하느냐 따라서 이건 내가 봐도 승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도재욱이가 여기다가 앞마당에다가 배터리 짓는 수가 마사지 짓는 수가 솔직히 많이 까다롭긴 해요. 냉정. 아, 마사지. 드라곤 가면서 리버 가면서 멀티 따라가던가 아니면 그렇죠. 여기서 게이트 늘려서 승부를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드라가 소가락 쪽 기능 중인데 도재욱이 좀 압박을 보고 있어. 이러면은 기회 와요. 저 그렇죠. 지금 나갈 필요가 없는데 나갔죠. 앞마당 먼저 먹으면서. 저? 아 근데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드라곤은 이득 보려고. 와 도재욱 지금 미쳤는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김준 너무 불리한데? 네, 많이 불리하죠. 근데 이게 비드 자체가 사실상 먹힌 거예요. 야 잠시만 이거 중간 잘라 먹기? 잘라 먹기? 잘라 먹기. 잠시만 들어가거든요. 이거 잠시만. 이거 셔츠 잠깐 끝나 안 돼. 유주가! 와 근데 반응했다. 반응했다. 반응했어. 다행이다. 시간 한번 벌었고요. 자 이게 셔틀이 없는 리버랑 셔틀이 있는 리버. 부족할 싸움인데 들어 훨씬 많아요. 이거 잠시만요. 포지션 나쁘구나. 나쁘잖아. 한번 이득구나. 못하지. 도재혁은 위아래로 싸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 잠시만. 아 배터리 배터리. 아 이거 저 배터리 있는데. 아니지 이거 1.4면 터지지. 잠시만 리버가 내 나이. 리버. 아 근데 위아래로. 아 위아래. 근데 저 잠시만 나쁘지. 근데 저 나왔어. 오 근데 잠시만 셔틀 컨트롤. 야 브로거 때려야 돼. 리버 브로거. 너무 급했어 근데. 아니야 마사지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김윤준 정말 이거인 게 마사지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걸. 도재욱 개념이 너무 좋은 게 이게 마사지 딱 짓고 딱 기다리네. 이게 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도재욱이 뭔가 좀 급박하게 안 한다 진짜. 아, 보면서 차분차분하게 마사지 다 만들었고 이건 이제 역으로 투리버 들어가면 막기 빡세요. 왜냐 앞마당 돌아가고 있어서 인프라 차이가 나서 게이트 4개 늘어나가지고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뒤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아야 되는 중 김준중인데 이거 한번 아마 지금 이제 오거든요. 이거 막으면 돼. 이거 김준중도 막아야 돼 무조건. 근데 여기서 진짜 기적같이 막으면서 리버가 산다? 그러면 또 몰라요. 근데 그렇지. 사이즈가 힘들기 때문에 아 투리버 나왔고. 자 제발 게이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앞마당이 아 근데 도재욱이 판단 좋은 게 풀어 보시고 게이트 내려고 드라리버를 한번 승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이즈 좋거든요. 그래도 이제 막는 쪽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하길지 컨트롤로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윤중이 할 게 많은 게 3시 쪽에도 파일런 지어놔야 되는 게 셔틀에 본진 들어와도 그 까다로워요. 야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깔끔하게 한다 진짜. 이거 원래라면 이거 유리한 줄 알고 그냥 뚫는 판단으로 그냥 원리버 뽑은 다음에 셔틀 바로 뽑을 줄 알았는데 투리버 가면서 깔끔하게 투리버 맞추네. 이거 그리고 김윤중 언덕 위에 있어야 돼요. 아 이러면 못 이겨요. 아 이러면은 왜냐 포지션도 너무 안 좋고. 그렇죠. 투리버 오면 드라곤 숫자도 나기 때문에 이거는 끝났네요. 야 이거 원리버 대 투리버고 그렇죠. 드라도 차이 나고. 와 근데 도재욱이 잘하는 게 3시 쪽이 자기가 옥조 같다 나.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도재욱 미쳤다. 시아하고 또란스인데 뭐야 신이야? 아 이거 어떻게 막 이거야 배터리도 없지 않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 드라곤은 셔틀 점사하겠다. 아 셔틀 점사. 아 오 근데 안 된다.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오는 순간에 셔틀 점사거든요. 리버가 리버라서 잠시만 말도 안 되는 것들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어. 이거 막긴 막았는데? 막았나요?